군산시 나운동의 한 횡단보도. 한 청년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당시 이 노인은 신호가 바뀌어 도로에 갇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한 걸음씩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이곳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할머니가 길을 건너던 도중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마침 신호대기선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이지학 씨는 바로 차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하며 인도에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주위에 있던 차들은 파란불이 켜졌지만 할머니가 안전히 지나갈 때까지 2분 동안을 기다렸고 경적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군산에서 택배기사를 하는 이지학 씨는 마침 배송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 할머니도 생각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저 모습이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지학 씨의 도움으로 도로를 건넜던 강영란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제대로 고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마워. 말로도 못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청년들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도로에 뛰어든 한 청년의 배려와 마음으로 함께한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노인의 안전을 지켜줬습니다.